안녕하세요, 힘토피아입니다. 햄스터를 가만히 바라보면 도대체 이 행동은 어떨 때 하는 거지 하고 궁금해하셨던 적이 가끔 있으셨을 거예요. 강아지나 고양이가 행동에 따른 의미가 있는 것처럼 햄스터에게도 행동에 따른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햄스터 행동에 따른 햄찌 기분 파악하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시작하기 전 햄스터의 행동으로 기분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 객관적인 근거가 약한 편에 속하고 논문이나 연구에 의한 결과가 아니며 여러 집사님들이 햄찌를 키우며 쌓인 의견들을 인용한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동물 친구들을 키우다 보면 가끔씩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어떤 기분일까? 어디 아프지는 않을까 하고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귀여운 햄찌는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동으로 이 친구의 기분을 분석할 수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 햄스터가 베딩을 파면서 왔다 갔다 해요. 이것은 현재 햄찌가 편안한 상태고 안정되어 있다는 걸 뜻해요. 베딩을 파면서 먹이를 찾으러 돌아다닌다거나 냄새를 묻히고 땅굴을 파고 노는 것은 내 집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상적으로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고 놀고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햄스터가 얼굴이나 머리를 계속 문질러요. 소위 말해 꾸시꾸시라고도 불리우는 이 행동은 그루밍이라고도 하는데요. 몸을 단정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중이라고 보면 돼요. 손질을 통해서 감각들을 조금 더 예민하게 일깨우기 위함도 있어요. 식사 후에 입 주변을 정돈하기 위해서 그루밍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햄스터가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긴장되거나 짜증 혹은 놀란 상태에서 스스로 긴장과 동요를 억누르기 위해 하는 행동일 수도 있어요. 세 번째, 햄스터가 귀를 잔뜩 젖히고 있어요. 햄스터의 귀가 잔뜩 젖혀져 있을 때에는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보통은 간식을 먹을 때 이렇게 젖혀져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도 귀가 젖혀져 있다면 두려움을 느꼈거나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특히나 계속해서 귀가 젖혀져 있는 경우에는 질병을 의심해 봐야 한답니다. 네 번째, 햄스터가 가만히 서서 한 곳만 바라봐요. 얼어붙은 자세 마냥 가만히 서서 한 곳만을 바라보는 것을 프리즈라고 부르는데요. 귀를 쫑긋거리고 코를 벌렁거릴 때에는 주변을 경계하면서 무슨 일인지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지만 평상시와 다름없이 귀만 세우고 가만히 서서 바라본다면 호기심이 생겼을 때 하는 행동이에요. 지금 무슨 상황인 거지? 하면서 궁금해하는 거죠. 다섯 번째, 햄스터가 납작 엎드려서 기어요. 바뀐 환경에 새롭게 적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처음 접하는 장소에 갔을 때 변화된 환경을 신중하게 관찰하고 파악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데요. 이때 햄스터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으며 경계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쳇바퀴를 쉬지 않고 계속 돌려요. 기본적으로 햄스터가 쳇바퀴를 돌리는 건 먹이통을 찾는다거나 운동을 하거나 노는 등 햄스터에게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햄찌가 많이 놀라게 되면 그 상황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서 빠르게 달리는 경우도 있답니다. 오늘은 이렇게 햄스터 행동에 따른 기분 파악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구독자님들이 알고 계신 햄찌 행동은 무엇이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